안녕하십니까. 특허로 급등주를 열심히 찾아보는 특급열차 진행을 맡은 아시아경제 유현석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 시간에 PCL. 여기도 일단은 코로나19 관련주 그렇습니다. 꼽히고 있고 이쪽 기자를 하다 보니까 맨날 HTS 그러니까 주식 프로그램을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약간 거래 정지를 당했던 좋은 네. 의미의 PCL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생긴 바이오 기업은 아닙니다. 네. 네, 2008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뭐 아주 신생도 아주 오래된 회사도 아닌 그런 회사고요. 체외 진단 의료기기 면역 진단용 뭐 디바이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3차원 SG 캡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러스 다중진단, 한번 검사할 때 여러 개 체크할 수 있는 임상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회사고요. POCT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장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던 상태에서 코로나의 서포트를 받아서 역시나 2월부터 굉장히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아, 아름답네요. 현재 주가는 17,250원이지만 바뀌겠죠. 뭐 시가총액은 1,650억 원, 그다음에 코스닥 30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괜찮은 회사인 걸로 보이겠지만 매출을 보시면 아 정말 아, 이것도 정말 아름답네요. 정말 이런 매출은 참으로 오랜만이에요. 매출액이 빵입니다. 정확히는 빵은 아니고 0. 몇몇이기 때문에 몇천만 네, 원 정도 몇천만 원. 네. 2019년이 그랬고 네네. 2017년도에는 5억이 있었어요. 5억. 근데 이 회사가 실력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전부터 외부의 어떤 인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잘 받았고 VC 쪽 분들이 이 회사는 실력이 있는 회사다. 근데 최근에 2020년도 4월 달에 수주 공시가 뜨면서 수주 공시는 이제 계약을 했다 이거죠. 네. 네. 진단 키트 공급 계약. 지금은 갑과 을이 뒤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물건 가진 회사가 짱입니다. 그래서 저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 금액은 0.2억 원이지만 그 뒤에는 줄 서 있다. 이 회사가 기존의 2018년, 2019년의 그 실적보다는 훨씬 더 2020년의 실적이 화려할 것이다. 그렇죠. 네. 왜냐면 계약을 했고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진단 키트 회사들보다 좀 독특한 게 있어요. SG 캡, 인캡슐레이션 할 때 그 캡을 씌운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솔겔이 SG예요. 솔은 에어로졸 할 때 에어졸 할 때 비말 뿌려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겔은 우리 샤워 겔 할 때 그런 겔. 그래서 좀 더 끈적끈적한 게 겔이고 졸은 수증기 비슷한 상태.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상표권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쓴다라고 하는 게 저기 위첨자로 TM, SG 캡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이게 3D 기술이다. 그래서 에어로졸 플러스 젤 요 상태를 컨트롤하는 기술이 우리에게 있다. 라는 거를 의미하는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고 논문도 많습니다. 이 회사는 졸과 겔 상태를 믹스해 가지고 3차원의 진단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특허는? 특허는 처음에 창업하면서 특허를 조금 냈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바빠서 특허를 뜨문뜨문 냈습니다. 2011년도 2014년도에 조금 냈고요. 한동안 특허를 안 내다가 2017년도에 냈습니다. 한 건. 그러니까 이 회사는 특허에 그동안 신경을 쓰지 못할 정도로 바빴다. 바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양산 때문에 또는 투자 유치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특허의 퀄리티를 보면은 나름 괜찮습니다. 특허의 청구항을 보면은 독창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권리 범위가 넓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특허 수에 비해서는 중요한 특허일 것이다. 그리고 해외 출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좋은 퀄리티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인 양은 적지만 또 상표 쪽도 있을 것 같아요. 상표는 이 회사는 SG 캡 이거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이 상표 출원 양이 굉장히 많고요. 총 72건의 상표 출원해서 66건이 등록 유지 중입니다. 특허보다 많은데요? 네, 상표는 일단은 특허보다는 내기 쉽기 때문에 여기 경영진께서 그런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멘토링을 받으신 것 같아요. 2018년도에 브랜드 네이밍 쪽에 멘토링을 받고 2018년도부터 상표를 달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표를 많이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패키지화 돼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아플 때 이제 약국에 배달이 되면 그걸 이제 사게 되는 뭐 물론 B2C도 있고 B2B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PC에 대해서 좀 총평을 내려주신다면 진단키트 관련돼서 계약을 맺었다 수출 계약 그게 아무래도 주가를 견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력을 봤을 때 학계에서나 아니면 산업계에서 이 회사는 그래도 실력이 있는 데다 근데 전반적으로 특허 수는 굉장히 부족하다 하지만 이 회사는 SG캡이라고 하는 그 기술 자체가 다른 어떤 진단키트 만드는 데보다 좀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이에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특허는 양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좋을 것이다 상표는 굉장히 풍부합니다 최근에 많이 달렸고 이 브랜드 전략에 뭔가 코칭을 받은 것 같다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2020년에 굉장히 뭐 주식 상승 뭐 여기서 첨언을 해보자면 공급 공시 그러니까 계약 공시가 뜨면 네. 공시 뜨는 기준이 전년도 매출액 대비 10% 이상은 떠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야 공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최근에 PCL이 관련돼서 낸 공시만 하더라도 6개가 넘는 걸로 제가 지금 맞아요. 봤던 것만 맞아요 맞아요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만큼 올해 실적은 좀 기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한번 PC에 대해서 좀 다 알아봤고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테라젠 이펙스? 이펙스? 하여튼 테라젠 이펙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급열차 진행을 맡은 아시아경제 유현섭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